캐나다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하진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현지 은퇴자로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은퇴자가 이주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직접 만났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지난달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만남과 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진 씨와 같은 시간에 화상통화에 참가한 사람은 20여 명. 너무 감사하죠.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컴퓨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희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 또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 적지 않은 나이지만 화상통화에 필요한 기술도 배운 봉사자 덕에 온라인에서 소중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re's an idiom that says you can't teach an old dog a new trick, but these old dogs had to learn new tricks. So we had to learn to use video conferencing in order to continue to do the conversation cafe. 외출과 모임이 중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시되는 요즘. 온라인에서만큼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